언제든지 영웅까지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 박사님, 이렇게 먼저 가시면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실 텐데요. 우리 연역이 될 때. 직적인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참 섹시해요. 박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소.
이번에 뮤지컬 제가 이제 입봉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캐릭터 해석 같은 경우에도 두 캐릭터를 다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신성우 선배님이나 문종원 선배님, 김범래 선배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또 같은 역을 맡은 이제 켄 형과 이제 우연이 형께서도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잘 뮤지컬에 입봉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1인 2역이라서 형들의 이제 모습도 관찰하려고 했고 그리고 되게 좀 귀찮게 제가 많이 여쭤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연도 이제 신성우 선배님이랑 또 종원이 형이랑 또 범래 형님 하시는 공연도 계속 관람을 많이 하고 이번에 유독 관람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따라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캐릭을 연기하려고 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메피스토 같은 경우에는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보다 일단 걸음걸이 그리고 말하는 속도 전반적인 템포가 조금 더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피스토가 인간의 욕망을 끄집어내서 네 그 욕망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꼭두각시처럼 좀 이용해서 되게 그 욕망을 끄집어내는 네, 그런 메피스토 역할인데 네, 그거를 제가 끄집어내고 제가 또 파우스트로서 또 연기를 하게 되는데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메피스토보다는 네, 템포가 더 느리고 말하는 것도 조금 더 느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파우스트로 변했을 때는 그렇게 네. 무대에서 연기를 합니다. 네. 먼저 평상시에 뮤지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랐지만 선배님들이 하시는 뮤지컬을 몇 번 접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이번 뮤지컬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데뷔작이고 많이 접해보지 못한 무대여서 낯설기도 많이 낯설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즐겁게 연습하고 힘든 만큼 배워가는 게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뮤지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뮤지컬을 이제 처음 이제 입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직전에 이제 켄 형이 출연을 하시는 이제 뮤지컬도 직접 가서 관람을 해보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뮤지컬 메피스토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이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직 그렇게 젊음을 논할 정도로 나이가 있진 않아서 너 배신하니? 근데 저는 항상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젊음을 갖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시기어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냥 농담으로 친구들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다 벗어놓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나르겠다는요. 극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여려 보이지만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고 존경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영 배우가 너무 잘 대답을 해줘서요. 마르겠다는 모든 인간 인물들이 저희가 욕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르겠다는 선한 욕망을 또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욕망도 누구에게는 선하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르겠다라는 인물을 제가 만나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깊고 아버지에 대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파우스트 박사님을 설득하는 그런 말 그대로 신념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정말 갈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빠체라는 이야기요. 글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네. 과연 이 빠체라는 이야기 진짜로 필요한 것일까? 라는 의문은 굉장히 많이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인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약이니까 과연 이렇게 인위적으로 컨트롤되는 사람의 감정이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때때로는 저도 호기심에 한두 알을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체라는 그 것이 저희가 대사도 있지만 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빠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 때 불로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멋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멋진 것인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듯이 불편한 감정, 그리고 슬픈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을 느낀다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 중에서는 제가 빠체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팔고는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빠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아마 반대할 것 같아요. 네. 예, 켈리 제가 맡은 역할은 과거의 상처가 되게 많고 그 상처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욕망을 쌓아놓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쌓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응축시켜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거를 터뜨리면서 제가 메피스토를 제외한 모든 인물 중에서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해소를 하면서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연기하면서도 지금도 쉽지 않고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모두의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만큼 많이 외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켈리에 대한 연민이 있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켈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욕망이 결핍으로 인한 욕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네. 페터스는 말 그대로 권력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안 좋은 형태의 어떤 그 욕망에 취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피스토 같은 인물이 가장 이용해먹기 좋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페더스 자체가 권력욕, 소유욕, 그래서 정경유착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서는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뭔가 첨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뮤지컬 메피스토 제가 항상 근데 뮤지컬을 할 때마다 당연히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또 왕상벌 형 누나들 다 열심히 또 잘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진실되게 이 무대 안에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연을 보러 와주시면은 네, 후회하시지 않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뮤지컬을 보면은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 뮤지컬은 굉장히 화려한 뮤지컬이네. 이 뮤지컬은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뭔가 가슴을 울리고 휴머니즘이 다 들어있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뮤지컬에서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네, 장면 장면마다 관객 여러분들 보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극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극을 하면서 아, 내가 언제 욕망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 야망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도 또한 그랬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네, 저희 극을 아마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감추고 살았구나, 언젠가는 이게 많은 분들에게 아니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 욕망을 표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네, 저희 뮤지컬은 네, 그런 깨달음을 또 알게 해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보셔야 아, 이런 게 욕망이 가득한 장면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내 모습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내 영혼 끝없이 불길한 나의 결정 끝없이 들려오는 공허한 목소리에 묶인 내 모습 해답을 찾지 못한 나의 결정 다른 길은 없어서 기억해. 하지만 이제 나는 달.